들어가서 눈 좀 붙이세요. 댁에 들어가셔서 제대로 못 쉴 텐데.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태평하게 잠이 오네요. 이래서 부모 만난 자식 없는 건가 봅니다. 또 자책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 정상적으로 출근하세요. 어르신 찾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. 이렇게 몰려다닐 일이 아니에요. 하지만 생각해보세요. 지금 이 상황을 제일 반길 사람이 누구일지. 무작정 울면서 헤맨다고 어르신 돌아오시지 않습니다. 황룡에서 순남씨가 이대로 물러나면 어르신 원망할 이유를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럴게요. 대신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. 무슨 큰 사고가 나신 게 아니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.